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과 지금 사람들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은 창조될 때 프로그램이 된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 짓는 거라든지 먹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거의 똑같은데,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 타이틀 하려서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내 구미에 따라 자꾸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죠. 효도도 옛날 효도나 지금 효도, 말씀은 똑같은데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상을 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3년상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주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그런, 그냥 장례식만 치르면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댈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이나 본론의 말씀 드릴 것을 이제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곳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이래 지키고 살아가면은 복을 주시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잘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약속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종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사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 축복의 끝이 없는 약속이죠. 그러지만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면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엄청난 보상을 걸었어요. 그러나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보상은 안 걸었어요. 내가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살인하면 벌은 주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효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도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나이 든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무슨 말하면은 속된 말로 꼰대니 꼴통이니 수구 꼴통이니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이것은 인륜을, 천륜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대를 책임져야 될 자손들,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설은 좀 길었어요. 한국 야사를 하나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중국으로
그때 아마 천나라 정도 되겠죠. 중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중국은 항상 이 한반도가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이 한반도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강감찬 장군 같은, 서희 같은, 또 조선시대에도 훌륭한 정선판서 김종서 장군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 보내가지고 이거를 풀면은 야 아직도 조선에 이 한반도에 인물이 있구나 이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편의상 청나라로 할게요, 청나라에서 말을 두 마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말은 잘 먹이면은 모른대요. 어느 것이 애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표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말을 두 마리 보내서 어느 것이 새끼고 어느 것이 어미인지 표시를 해서 보내라. 그런데 문무백관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섣불리 나서 이게 애미고 이게 새끼라 그랬다가 쭉 보냈는데 아니다고 오면은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근심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정승 한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기 어머니를 본인 방을 반 막아가지고 뒤에 어머니를 모셨던 거예요. 원래 고려장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릴 수 없어서 막고 뒤에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늘 퇴청하면은 인사하고 자 본인 밥을 반 갈라서 이 같이 이렇게 먹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 모셨다는 거예요. 퇴청해서 어머니를 인사를 하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얼굴이 정승 아들 얼굴이 말이 아니거든요. 왜 무슨 일이 있나? 궁궐에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은 국가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두 마리를 보내왔는데 어느 게 새끼고 어느 게 애미인지 아무도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한 구유에 여물을 줘버리면은 새끼는 자기 앞으로 땡겨 먹고 애미 말은 밀어주니까 한 구유에 줘봐라고. 그렇게 정말로 가서 주니까 한 마리는 땡겨 먹고 한 마리는 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미물도 새끼는 지 욕심대로 먹고 애미는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서 보냈어요. 중국에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아직은 조선에 사람이 있구나. 치면은 안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또 보내온 거예요. 나무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앞뒤 구분 없이 똑같이 이 방망이를 만들어서 보내와서, 어느 것이 뿌리 쪽이고, 어느 것이 위쪽이냐 알아보내달라는 거예요. 또 큰일 났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또 태청에서 어머니인데 인사를 하니까 또 그러거든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번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나무를 똑같은 거 방망이를 두 개 따듬어서 보내서 어느 것이 뿌리고 어느 것이 위쪽이냐고 알아보내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물을 고요한 물을 뭐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 담가보면은 뿌리 쪽이 약간 기운다는 거예요. 약간 기우니까 그렇게 표시해서 보내라. 정말로 물에 담가보니까 왜 뿌리 쪽이 아무래도 더 오래됐으니까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위보다는. 그래서 표시해서 보내니까 중국에서 또 놀란 거예요. 야 역시 아직은
조선을 칠 때가 안 됐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편의상 중국이고 조선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왕이 칭치아를 하면서 두 번씩이나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으니까 얼마나 칭찬을 해줘야 되겠어요. 상을 주려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승이 왕의 앞에 부복해서 꿇어서 제가 죄인이라고, 난 국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그래 모셨는데 제가 안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알았다고 저를 처벌, 국법을 어긴 죄로 처벌을 해달라니까 왕이 그때서야 감탄을 하고 고려장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노래도 있더만요. 니는 살아봤나, 니는 못 살아봤지, 나는 살아봤다는 거예요. 현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을, 부모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누구든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무시하고 과거 세대를 무시해버리면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죽습니다. 선조가 없는 후손은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스승이 없는 훌륭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지만은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일이 처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쓸데없는 잔소리 같아 보이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80%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정말 한번 다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르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잘 지키는 자가 잘못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잘 지키는 자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습게 알고 6계명, 7계명은 범하면은 당장 죽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제명출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5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습게 알아요. 오늘날 5계명을 어기는 것을 6계명, 7계명처럼 교회에서 적용해서 출교를 시키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한국 교회 강단이 텅텅 빌걸요. 오늘날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대부분 거기에 걸릴 겁니다. 형제 간에 우애를 하지 않는 것도 5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형제 간에 재산 싸움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편리한 대로 사회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사회 법에 적용해서 이거는 어기면은 절대 안 되고 5계명은 어겨도 우습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 물론 이 주의시들도 그랬어요. 골반 하면은 다 효도하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 많은 장로님들이, 다는 아니죠, 제가 아는 장로님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미국이 있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성경은 죽자 사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효도하는데 무슨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죽자 사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효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갖다 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취사 선택해서 내 구미에 맞는 것은 지키고 내 구미에 안 맞는 것은 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할 때, 순종은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럼 순종이 뭐까지 순종일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데까지 순종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풀어가는 것만 다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현란한 말솜씨로 설교는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녹아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명령은 지켜야 되잖아요.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23장 22절 25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참 이 말씀을 다 못 지키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미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그대로 살고 앞으로도 그대로 살 거예요. 연어와 가물치. 연어는 자식 사랑의 대표적인 고기고 가물치는 자식의 희생으로 효도의 대표적인 고기랍니다. 저도 읽었어요. 연어는 그 곳 자기가 부화하는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거기 지키고 있다가 새끼가 나면은 눈이 어둡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살을 다 띠켜서 새끼의 밥으로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언간히 커보면은 애미는 뼈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물치는 새끼가 부화되면은 애미가 눈이 먼다네요. 눈이 멀면은 새끼들이 그 애미의 입으로 자진해서 들어간대요. 자진해서 들어가면은 애미가 눈을 뜨면은 1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는 효도의 상징적인 생선이랍니다. 우리가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 거는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부모 거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정말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셨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잘되고 싶습니까? 잘되기를 소원하죠.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건강 뭐 이렇게 하는데 간단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죄가 약속하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효도하면은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마 잘되느냐? 아니에요. 다 잘된 후손들이 다 잘되는 거예요.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도 잘 못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적으로도 잘하고 횡적으로도 잘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대가 너무 많이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물질 얼마 때문에 불효를 하고 부모를 떠나고 그러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을 경히 여기고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